선수 피지컬 백 봤어요? 저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슴 운동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자꾸 하는 이유도 벤치를 준비하는 저만의 루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당겨. 만약에 편의상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숄더 패킹을 하는 과정에서 견갑을 꽉 모으느라 이제 상부승모근까지 힘이 꽉 들어간다든가 광배근에 힘이 꽉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그 잘못한 겁니다. 광배근에 힘이 꽉 들어간다기보다는 전거근이 활성됩니다. 전거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갑을 이렇게 잘 세팅을 하고 나면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솟아오를 때까지 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견갑이 풀려요.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 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셋업이나 또는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팔꿈치를 끝까지 다 펴지 않아도 돼요. 가슴을 온전하게 락아웃을 시키면서 완전히 다 수축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근데 저의 경우에는 끝까지 수축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즉, 쥐어짜듯이 수축하는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쥐어짜듯이 수축하는 거에 신경을 쏟지 마시고 편안하게 텐션이 유지된 채로 이어지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근육이 긴장을 풀기 전에 바로 연결해서 내려오는 템포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비대에 유리한 동작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연결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끊어가는 방식은 힘을 증대시키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안정을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정이 안 돼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작의 안정성이 아직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하나 끊어서 연습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권장되고 나는 벤치프레스 테크닉이 이제 조금 자리 잡은 것 같다 하시면은 동작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나부터 10개를 한다 쳤을 때 그냥 한 동작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근비대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슴 근육을 강하게 수축해서 끝까지 수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벤치프레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 동작은 덤벨을 잡고서 덤벨 특성상 벤치를 잡고 있는 것보다 팔을 더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덤벨이나 머신으로 끝까지 수축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바벨을 잡고 팔이 벌어진 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물체를 짚고 있는 지점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어쨌든 이 무게를 버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덤벨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보분들한테 플라이를 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좀 얘기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플라이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끝까지 수축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플라이 동작,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진 플라이 동작을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십시오. 자, 흉추도 많이 신전을 해야 되지만 고관절도 신전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클라인 벤치에서 고관절 신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체만 잘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덤벨 프레스입니다. 바벨과 비교했을 때 손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모일 듯이 너무 꽉 모으지 마시고요. 어깨 관절에서 너무 벗어나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모여도 안 됩니다. 그 관절 그대로 그 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잘 내려와서 아랫팔이 서로 수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얘랑 이쪽 평행이죠, 평행. 지면으로부터는 수직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아우, 50kg 무거워. 어이구. 자, 덤벨 프레스 무게 택하는 법도 결국에는 벤치 프레스를 반으로
무게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으쌰! 으쌰! 선수 피지컬 백 봤어요? 저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배 아파서. 아, 제가 안 나와서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 물어, 연락이 하도 많이 와. 아, 왜 안 나갔어? 친구들도. 야, 너 그거 왜 안 나갔냐고 그러고. 아는 동생들도. 형, 그거 왜 안 나갔어? 회원님들도 선생님 왜 안 나가셨어요? 연락 안 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커녕 뭐, 예, 비슷한 것도 없고. 아무튼, 그 찍는 거는 작년에 이제 알고 있었어요. 뭐 6월이었나? 8월이었나? 뭐 그때쯤인데. 어, 왜 나는 연락 안 왔지? 하고 그냥 했는데. 근데, 아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러고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바이럴도 되고 대박이 났더라고요. 넷플릭스 켤 때마다 자꾸 나오는데 마음이 아파요. 요새 제가 되게 소화도 다시 안 좋아지고 위가 아프고 좀 속이 안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 시즌2 나오면 저 좀 불러주십시오. 솔직히 보디빌더들이 요새는 어줍잖은 대회 나가서 뭐 1, 2등 하고 우승하는 것보다 그런 그 미디어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아니 솔직히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가 성공하는 길이 많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쇼 나가서 얼굴 알려지고 이름 알려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 같아요. 선우 형님은 그 후로 이제 잘 풀리셨는지 이제 PT샵도 이제 정리하셨더라고요. 몇몇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행보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변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게 돈 많이 벌고 뭐 잘 나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저변이 자체가 그냥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 아파서 안 본다고는 해도 자꾸 짤이 돌아다니니까 쇼츠랑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재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캐스팅 돼도 나 그런 거 못하니까 못 나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갔으면 재밌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거 봤어요? 1대1 매치? 오, 그거 몇 개 봤어요, 매치. 성기관 씨가 에이전트 뭐 그, 예, 그런 거랑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그죠? 승현 씨 나갔으면 누구 골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플. 김강민 씨, 송아름 씨 커플. 그냥 커플이 나왔잖아, 유일하게. 저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혼자 지낸 지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총각이니까. 솔로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커플을 이기는 방향으로. 근데 졌겠죠? 제가 훨씬 약한데. 근데 어차피 그런 경쟁 프로 서바이벌 이런 거는 서사가 중요하거든. 우승하는 것보다 그 캐릭터를 어필하고 또 서사를 쌓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나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꼴찌하면 어때요? 멋있게 꼴찌하면 또 그게 또 더 잘 될지도 모르는 거지. 보디빌딩 대회도 똑같습니다. 꼴찌에도 인상 깊은 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으쌰!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할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앵커로부터 앞으로 많이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이미 프레스 자체가 뒤에 있는 저항을 앞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플라이 자체를 비슷한 형태로 저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플라이의 이점을 하나도 못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 이점을 살리시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플라이를 하는 목적은 가슴 섬유 가운데를 타겟팅 하기 위해잖아요. 그죠? 가슴 섬유 가운데를 타겟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앵커보다 조금 더 뒤에 있거나 그 사이에서 양 옆에 있는 저항을 안으로 모아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능동적으로 가슴 안쪽 섬유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저도 김도겸 코치로부터 전달받아서 작년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제 G에서 이렇게 프레스 마냥 플라이 또는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처럼. 솔직히 저는 바벨이나 덤벨 같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했고 중량을 선호하다 보니까 케이블 머신 안 좋아했거든요. 몸 좋아지려면 케이블 머신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라는 좀 고집이 있었는데 그런 거 버리니까 제 몸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편견이나 쓸데없는 아집은 버려야 된다는 거를 이제 요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벌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입만 열고 지갑은 두고 다닙니다, 집에.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두 운동입니다. 보통 그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AKA 스컬 크러셔 랑 똑같은 기전이지만 팔꿈치 통증이 전혀 없는 이 머신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 자. 오, 오랜만에 가슴 운동 쫙 굵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종합해서 운동 강도를 0부터 10까지 매긴다면 한 8 정도의 강도로 수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또 가슴 발달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성장의 실마리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기본적인 머신만 사용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프리웨이트가 메인이었고요. 가슴과 어깨 운동은 제 생각에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의 도움을 좀 더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뭐. 아우, 배가. 먹고 있었더니 추워서 그런가 배가 시려요. 아니다. 이제 피지컬 백, 그 백 때문에 이제 배 아파서 그런가 보다. 자, 지금까지 피지컬 백 못 나가서 너무 아쉬운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